올해 하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끌어갈 사령탑에 자유한국당 김세현 의원이 예상대로 확정됐습니다. 보건복지위원장은 야당 인사가 맡기로 해 지난해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이명수 의원과 김세현 의원이 번갈아 위원장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신임 김세현 보건복지위원장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업 후 부산 금정구를 지역구로 18대, 19대에 이어 20대 등 연속 세 번째 국회에 입성했으며 자유한국당 여의도 연구원장을 역임했습니다.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보건의료 분야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전문가와 모든 국민의 지혜를 모아 진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김세현 위원장은 오는 12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부터 회의를 진행하고 일정을 조정하는 등 보건복지위원장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.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 TV 이원재 기자였습니다.